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는 개정되는 2017 동아시아사 개념편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금 이제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이 이제 여전히 신생 과목 딱지가 좀 붙어 있는데 생활윤리하고 동아시아사가 이제 새로 생긴 사탄 과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도 언 벌써 4년째가 되었습니다. 수능을 벌써 세 번을 쳤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과목인지는 대충 이미 이제 다 평판이 났습니다. 뭐 세계사보다는 부담이 좀 덜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관계사 중심이다 보니까 뭐좀 그렇게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자가 아주 처음에는 굉장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선택자가 지금 한 4만 명 정도가 조금 못 미칩니다. 좀 이렇게 문과 애들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점수 따기 쉬운 과목들, 뭐 사회문화나 생활윤리로 이제 개떼같이 몰리다 보니까 이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이 굉장히 좋은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고3 N수생들의 선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2016 수능에서 동아시아사가 사탐 10과목 중에서 제일 변별력을 좀 가졌죠. 한 44점이나 45점 정도에서 1등급 컷이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제가 이제 이번에 출제하신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원래 의도는 이렇게까지 어렵게 내려고 한건 아닌데 살짝 작년이나 재작년이 너무 쉬웠으니까 이번에는 약간 좀 킬러 문제를 그래도 한두 문제 정도 넣는다는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적으로 킬러 문제가 이제 세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답률이 50% 이하인 문제가 세 문제가 된 거죠. 사실 뭐 이렇게 출제하시는 분들이 너네들 한번 엿먹어 봐라 라고 낸 것은 아니에요. 살짝 어렵게 낸다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조금 더 힌트가 좀더 적어지면서 조금 어렵게 나왔죠. 그래서 정답률 50% 이하의 문제가 한세 문제가 나왔는데 내년은 제가 봤을 때 올해 수준보다는 조금 그래도 킬러 문제를 세 문제에서 두 문제로 좀 줄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6, 7점에서 1등급이 나오도록 아마 출제를 하지 않겠나. 올해 출제하신 분들이 내년에 이제 거의 뭐 최소한 네분 중에서 세분 정도는 겹친다고 봐야 되니까 올해랑 스타일은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이 동아시아사가 네 번째 해를 맞는데 수능으로는 네 번째 해를 맞는데 좀 이게 교과서가 약간 좀 부분 개정이 됐습니다. 요즘에 이제 교과서 뜯어고 치는 게뭐 거의 유행처럼 돼가지고 이 과목도 신생 과목인데 생긴 지 3년 만에 뜯어고 친 거예요. 그런데 많이 뜯어고 쳤냐? 그렇게 많이 뜯어고 치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한5% 탈락하고 한5%더 들어가고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N수생들 작년에 동아시아사 했는데 올해 또 동아시아사 한다. 그런 분들은 개념편을 다시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름방학 때나 여름방학 때 문제풀이나 파이널은 꼭 들어주셔야 돼요. 왜? 작년 개념편 교재 들고 공부를 하시면 20문제 중에 19문제는 잡아요. 근데 그한 문제가 잡기 어렵습니다. 왜? 그한 문제 어치가 딱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단한 사회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자, 선생님 이제 요거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나머지 중단원은 나머지 대단원 1이나 대단원 2나 그다음에 이제 대단원 4나 대단원 5는요. 뭐 이렇게 대단원 명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중단원 명이 바뀌고 그다음에 중단원 위치가 약간 순서가 막 바뀌고 그런 건 있어요. 하지만 대단원 1이나 대단원 2나 대단원 4나 대단원 5는 거의 뭐한99% 내용이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살짝 개념이 살짝 더 들어가고 약간 몇개 빠지고 뭐 이런 건좀 있어요. 그런데 거의 99%는 동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화가 큰 데가 어디냐? 대단원 3과 대단원 4가 좀 변화가 좀 큽니다. 대단원 3에서는 쌤이 이제 지금 3종 교과서 중에서 지금 이제 천재교육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다는 이 천재교육을 제가 지금 이제 샘플로 가져왔는데
대단원 3은 어떠냐면은 이그 정치 파트는 오히려 하나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북방민족하고 몽골 제국, 그다음에 이제 이 몽골 제국 시기의 어떤 동서교류, 이게 이제 원래 중단은 하나였는데 중단은 두 개로 1사로 사실상 하나가 둘로 나눠진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도 중단원에 보통 한 문제씩 출제한다는 게 원칙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나온다는 거죠, 한 문제가.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중단원 2와 3 있죠. 이 중단원 2와 3, 2는 경제 쪽이고 3은 새로운 지배계층이 문인과 무인이잖아요. 이걸 이제 중단원 2로 합쳐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도 중단원 2에서 한 문제만 내겠다는 거죠.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단원 3은 기존에 있던 중단원 4, 성미학이 중단원 3으로 옮겨왔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 대단원 3에서는 변화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대단원 4도 또 출렁출렁거려요. 대단원 4는 어떠냐면은 중단원 1과 중단원 2, 그러니까 중단원 1은 이제 두 차례 전쟁, 임진전쟁과 병자전쟁 아닙니까? 그다음 이제 중단원 2는 뭡니까? 이게 교역망과 은유통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그대로 100% 그대로 살아있어요. 얘는 100% 살아있는데 단 중단원 2에 있던 게 이제 중단원 4로 갔죠.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근데 기존의 중단원 3과 중단원 4를 막 믹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단원 2와 3을 만들었는데 중단원 2에는 기존에 있던 내용, 3사단원에 있던 내용이 중단원 2로 합쳐진 거죠, 사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서민문화는 따로 빠지면서 중단원 3이 됐는데 이 중단원 3의 학문과 알겠죠? 이 과학기술 요게 새로 추가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대단원 4도 이 학문과 과학기술 여기가 이제 내용상 추가가 됐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이제 따로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사실 뭐 중단원 이름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뭐 이런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단원 4와 대단원 5는 현재와 거의 99% 유사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한5% 정도는 기존 내용이 통폐합되면서 약간 좀 삭제된 개념도 좀 있어요. 그다음에 한5% 정도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부분도 있죠. 뭐 아까 학문과 과학기술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강이 됐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단원 3에서 이제 동서교류 쪽이 조금 더 강조가 됐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세계사와의 관련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도 특징이에요. 사실 세계사는 이제 문화사 중심이고 동아시아사는 이제 관계사 중심이라 약간 다루는 어떤 뭡니까? 이게 범주가 한 절반 정도 겹치죠. 그런데 사실 과목의 성격은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개정된 동아시아사는 기존에 있던 동아시아사에 비해서 세계사와 사실상 이제 동아시아사가 세계사 교과서처럼 된 거예요, 이게. 알겠죠? 이런 어떤 차이들이 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선생님 이제 뭐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지만 그럼 이제 단원간의 출제는 좀 어떻게 되냐? 단원간의 출제는 이렇습니다. 이 대단원 1이 여기서 이제 두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는 선사문화, 뭐 신석기 청동기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국가의 형성,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로 이제 진한제국 쪽에서 문제가 나오겠죠. 진한제국, 흉노 뭐 여기서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대단원 1에서는 지금까지 두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대단원 6, 현대사죠.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지금까지 세 번의 수능과 6번의 평가원, 한 번의 예비 평가가 전부 이 비율이 동일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대단원 2와 그다음에 대단원 3과 그다음에 대단원 4, 그다음에 대단원 5. 여기는 네개 중단원에서는 그러니까 대단원에서는 매 중단원마다 중단원이 다 여기서 네 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 중단원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대단원에서 네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합이
20문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출제 비중을 이렇게 좀 보셔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한 속도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앞부분만 왕창 공부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앞부분 왕창 공부해봐야 솔직히 3등급, 4등급도 못 봤습니다. 저기 동아시아 현대사까지 나가야 어차피 뭡니까? 하다 틀리는 것 정도는 이제 1등급 되도록 문제를 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현대사까지 공부를 해줘야 자 1등급이나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완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됐죠? 자, 그다음에 선생님 이제 그다음에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생님 커리큘럼 뭐 별거 없고요. 아주 심플합니다. 뭐 개념편이 있고 문제풀이가 있고 파이널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서 뭐 개념편 하나만 가지고도 솔직히 뭐 1등급이나 만점 받게끔 설계가 되어 있죠. 그런데 보통 개념편은 언제 공부합니까? 겨울방학 때 이거 공부하잖아요. 뭐 저도 이제 겨울방학 때 녹화를 하고요. 주로 이제 겨울방학 때 이걸 공부를 합니다. 물론 이것만 해도 충분히 1등급이나 만점 받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이게 이제 한 30강 정도예요. 50분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강. 그래서 이제 러닝타임이 한 1500분 정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가 되면 이제 문제풀이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50문제 정도. 주로 이제 뭐 한 3분의 2 정도는 기출문제고 한 3분의 1 정도는 EBS 문제 중에서 약간 변형시킨 거 EBS 문제 중에서 이제 좀 어려운 거 좀 이렇게 좀 아 이건 진짜 야 이건 좀 신선하다 그런 걸 이제 조금 개량을 시켜서 한 60, 70문제 정도 이제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메가스타디에서 이제 옛날에 그 이 교과서 집필한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한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발주를 해서 만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들 중에서 이제 빼어난 문제들 조금 일부 활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한 250문제 정도를 여름방학 때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제 7주 21강 한 1000분 정도 될 겁니다. 러닝타임이. 자, 그 다음 이제 9월 달에 9월 평가원을 치고 나서 여름방학 때 문제풀이는 6월 평가원을 반영하죠. 그 다음에 9월 달에 나오는 파이널은 9월 평가원을 반영을 하죠. 반드시 9월 평가원을 시험 친 다음에 교재를 우리가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파이널은 뭐 9강 한 400분 러닝타임 한 400분 정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문제풀이라고 해서 순수하게 문제만 푸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문제풀이라고 해도 절반은 개념을 압축 정리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문제 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파이널 압축 정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절반은 압축 정리하고 그다음 이제 한 절반은 6월 9월 평가 기출 문제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1년 커리큘럼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요거 세 개를 쭉 따라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죠. 뭐 요즘에 이제 패스가 대세다 보니까 어차피 뭐 패스면 뭐 쭉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따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 선생님 저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했던 분들은 N수행들은 뭐 그다음 문제 프리 파이널 이렇게 그냥 곧바로 가셔도 되고. 알겠죠? 그다음에 선생님 저는 뭐 너무 바빠서 학교 생활에 바빠서 세 개 커리큘럼은 다 못 타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개념편 하고 나서 파이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하나의 커리만 가지고 가는 건 물론 가능하지만 중간에 잊어먹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나 그 다음에 이제 9월 평가원 치고 나서 파이널이나 문제풀이를 한 번 더 해주면 거의 완벽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쉬운 과목이죠. 뭐 범위가 이제 아무래도 세계사보다는 좀 덜 방대하니까. 그 다음에 한국사처럼 그렇게 아주 지엽적인 게 나오지 않잖아요. 동아시아사는 나올 게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근데 과연 가리키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가리키는 선생님들은 이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이 신생 과목, 이게 특히나 관계사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EBS나 그 다음에 학원의 사설 강의나 어떻습니까? 동아시아사를 강의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잖아요. 몇 명 안 됩니다. 왜? 여기를 전공한 사람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보통 우리 사학과는 다 어떻습니까? 다 한국사 전공하잖아요. 알겠죠? 자, 선생님처럼 동양사학과, 동양사를 전공한 사람은 학원에 거의 없죠. 학교 선생님들도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공하지, 이쪽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국사야 사실은 누구나 다 강의를 하는 게 어렵지가 않지만 이 동아시아사는 관계사 중심이라 수험생들이 배우는 느낌하고 이걸 가리키는 학원 선생님들하고의 입장은 좀 달라요. 사실 관계사 중심이라 이게 가리키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선생님 믿고 이렇게 짧은 시간 투자를 해주신다면 아마 큰 문제 없이 6월, 9월 평가원 꼭 만점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1등급 무난하게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큰 문제 없으면 1등급이나 만점 꼭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선배들의 합격 후기나 이 수강 후기 같은 것을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이 동아시아사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건지 그 다음에 지난 3년 동안의 동아시아사에 비해서 이렇게 새롭게 개정된 동아시아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거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시간에 같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